찌개 오른쪽 버튼 두 개 중에 아래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전원이 켜지고 부팅을 시작하며 부팅이 완전히 끝나고 핸드폰에 가까이 되면 이렇게 핸드폰에 연결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계속을 눌러주면 워치 앱으로 이동을 하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핸드폰에 연결 애니메이션이 뜨지 않는다면 직접 워치 앱에 들어가서 페어링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본인용으로 선택하고 핸드폰 카메라로 애플워치를 담으면 페어링이 됩니다. 기존의 애플워치를 사용했다면 백업을 통해서 자료를 옮겨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애플워치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폰의 지시에 따라서 계속 넘어가다 보면 동기화가 진행되고 시계의 게이지가 차게 되는데 이게 다 차게 되면 연결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플워치 울트라의 경우 수심 설정이 추가로 뜨는데 애플워치를 차고 물속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수심 앱을 열지 안 열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핸드폰과 워치가 동기화 중에 핸드폰은 워치 앱에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핸드폰과 시계는 계속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만약 백업으로 복원이 아닌 처음 시계를 연결하는 거라면 이렇게 연결이 완료됐을 때 안녕하세요 멘트가 나오면서 시작을 누르면 간단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내가 평소에 오른손으로 시계를 차는 사람이라면 간단한 설정만 바꿔주면 되는데요. 우선 왼쪽 손목 기준으로 시계 오른쪽 버튼 위에가 디지털 크라운 그리고 아래가 측면 버튼이라고 합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의 경우에는 왼쪽에 주황색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동작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버튼들의 기능들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크라운을 눌러서 톱니바퀴 그림을 누르면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일반 그리고 방향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 보이는 손목 이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서 디지털 크라운을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왼쪽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화면이 뒤집히면서 자, 이렇게 하면 오른손으로 시계를 차는 분들도 설정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트랩 위아래도 바꿔주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자, 이번에는 시계를 깨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해서 깨우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손가락으로 아무데나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자, 두 번째는 손목을 들어 올려서 깨우는 기능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면 시계가 켜집니다. 자, 이 기능은 비활성화가 가능한데요.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자, 아래로 내리다 보면 손목 올려 깨우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비활성화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손목을 들어 올려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시계를 깨우는 방법은 디지털 크라운을 돌려서 깨우기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켜지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켜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위젯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기능도 비활성화가 가능한데요.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서 아래에 내려서 크라운 돌려 깨우기 이거를 비활성화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라운을 돌려도 시계가 화면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 화면을 끄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으로 액정을 덮으면 이렇게 꺼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바닥으로 액정을 이렇게 덮으면 꺼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화면을 가리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 액정의 손바닥이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꺼집니다. 두 번째는 시계를 보려고 손목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손을 내리면 그 순간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냅두면 자동으로 시계 화면이 꺼지는데요. 자, 꺼졌죠? 이 꺼지는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서 깨우기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15초 혹은 70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의 전원을 끄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 이렇게 전원 옵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최상단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작은 그림 있죠? 이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전원 끔을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시계가 꺼지게 됩니다. 자, 참고로 전원이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크라운을 한번 누르면요, 현재 시각이 몇 시인지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계의 배터리가 얼마 없을 때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시간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좋겠죠. 자, 기본적으로 애플워치는 대기 상태에서도 이렇게 시계가 저전력으로 화면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이걸 화면 상시 표시라고 하는데 이게 시계 화면이 켜졌을 때 그리고 이게 화면을 끈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손목에 차지 않을 때는 알아서 화면이 꺼지고요. 자, 그리고 충전 중일 때도 이렇게 화면이 꺼집니다. 참고로 충전 중일 때 이렇게 터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충격이 전해지면 자, 이렇게 초록 화면이 켜지면서 시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걸 탁상시계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드를 비활성화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설정, 일반,
여기 탁상시계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활성화하게 되면 주변을 이렇게 충격을 줘도 탁상시계 모드가 뜨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터치를 했을 때도 일반 시계 화면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탁상시계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다시 넘어와서 이 화면 상시 표시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여기서 화면 상시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거를 비활성화 해주게 되면 이제 화면을 껐을 때 아예 화면이 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화면 상시 표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길게 써야 되는 뭐 이를테면 1박 2일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오랫동안 차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거를 비활성화 해두는 것이 좋겠죠. 자, 이번에는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른쪽 버튼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위에가 디지털 크라운이고 아래가 측면 버튼이다. 디지털 크라운은 처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모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공간에서 내가 사용할 어플들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뭐 음성 녹음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전도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결국 운동이나 애플워치의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 모음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디지털 크라운을 누르면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 있던지 무조건 처음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홈 버튼의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디지털 크라운을 두 번 연속으로 누르게 되면 최근 사용한 앱 목록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디지털 크라운을 길게 누르면 시리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데 설정, 시리에 들어가서 디지털 크라운 누르기를 비활성화해서 길게 눌렀을 때 시리가 호출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크라운은 각각의 메뉴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스크롤의 역할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확대 축소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측면 버튼은 이걸 누르게 되면 워치의 설정을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제어 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 버튼을 두 번 연속으로 누르면 애플페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애플워치 울트라의 경우 왼쪽에 동작 버튼이 하나 추가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동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단축키로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방법은 설정, 동작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제일 위에 이걸 눌러주고요. 지금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스톱워치나 뭐 경유지, 경로, 대짓기 등등 손전 등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손전 등으로 한번 해볼까요? 동작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손전 등을 켜고 한 번 더 누르면 수 있습니다. 자, 동작들은 여기 나와 있는 목록에서만 고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운동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누르기를 누르면 아까는 누르자마자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거 말고 운동을 열기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편한 게 한번 누르면 바로 운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운동을 할지 선택을 하고 눌러줌으로써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걸 누르자마자 운동을 시작되게 해버리면 내가 이걸 잘못 누르게 됐을 때 원치 않게 운동이 실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눌러서 목록을 열고 여기서 선택해서 하는 걸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동작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기존 애플워치에서 측면 버튼 길게 눌러서 나오는 전원 옵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렌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드래그 하면요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데 최대 180m까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위급 상황 때 사용하면 좋겠죠. 애플워치는 기본적으로 뒤로 가기 버튼이나 기능이 없고 이런 특정 어플의 왼쪽 상단에 화살표 요거를 눌러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웬만하면 이 디지털 크라운을 눌러서 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뒤로 가기가 필요한 앱들, 예를 들면 메시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왼쪽 상단 위에 항상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뒤로 갈 수가 있어서 사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처음 시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시계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위젯 모음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시계 화면에서 디지털 크라운을 위로 올려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메뉴들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계를 켰을 때 이 나오는 시계 화면을 워치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워치페이스를 바꾸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계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워치페이스 편집 모드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일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 신규를 눌러줍니다. 플러스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워치페이스를 골라줍니다.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워치페이스 수정 모드, 편집 모드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시계 인터페이스나 디자인 등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스타일이나 문자판, 뭐 색상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고, 그 항목의 종류는 이 디지털 크라운을 내리고 올려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컴플리케이션은 한마디로 시계 화면에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위젯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위젯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눌러서 지금 이 캘린더로 되어 있는 거를 배터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설정을 했다면 이제 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눈에 배터리가 37% 남았다고 표시를 해주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 배터리 메뉴로 바로 가기 이동이 또 가능해집니다. 자, 이 컴플리케이션은요, 워치페이스마다 개수가 다양하게 있고, 이걸 잘만 활용하면 시계 화면만 봐도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설정한 워치페이스는 다시 편집 모드에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즐겨찾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시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얘를 꾹 눌러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서 제거 버튼을 누르면 이 즐겨찾기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워치페이스는 사실 폰에서 꾸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핸드폰에 있는 워치 앱에 들어가서 나이페이스 편집을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서 즐겨찾기한 워치페이스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위치 변경이 가능하고, 다시 처음 화면으로 나와서 여기 나이 페이스에 있는 워치 페이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편집도 바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편집을 하는 게 시계에서 이제 수정을 할 때보다 한눈에 알아보기 더 쉽기 때문에 편집은 핸드폰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앙에 있는 페이스 갤러리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새로운 워치 페이스도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리즈가 9까지 오면서 기본 워치 페이스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울트라 모델에 한해서 길잡이 워치페이스와 이번에 새로 나온 모듈 울트라 워치페이스는 이렇게 야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얘가 지금 켜져 있는 거, 얘가 지금 꺼져 있는 거예요. 둘 다 빨간색이죠.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의 색깔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게 자동으로 해놔서 주변 밝기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모드를 전환하는 건데요. 야간 모드를 켜고 끄고 자동으로 바꾸는 방법은 워치페이스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넘기다 보면 이렇게 야간 모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디지털 크라운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끄거나 아예 계속 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켜버리면 화면이 밝아도 계속 이 모드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계를 차고 있다가 핸드폰에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면 시계 진동이나 소리를 알려주는데요. 시계가 꺼져 있으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알려주지만 한 번 더 눌러야 상세 보기로 이렇게 알려주고요. 만약 시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알림이 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상세 보기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내가 미처 알림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계 화면에 12시 방향을 보면 빨간색 점이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새로운 알림이 왔음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시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알림 메뉴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최근 알림 순대로 나열을 해주고요. 각 알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앱에서 알림이 여러 개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카톡일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이 겹쳐서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한번 누르면 알림이 폴더화돼서 보여주고, 여기서 한번 더 해당 알림을 눌러야 상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때 문자 메시지나 카톡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답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답장을 한번 눌러볼까요? 먼저 이렇게 자동 완성되어 있는 간편 답장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내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 답장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들이 이제 변환이 됩니다. 텍스트로 음성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내기를 터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문자 메시지 상세 보기 화면인데요. 얘도 답장을 보내는 건 카톡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동 완성된 단어를 터치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SMS를 터치해서 음성 인식 이렇게 텍스트 변환을 해가지고 보내기를 눌러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알림을 지우는 방법은요, 먼저 알림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지울 때는 해당 알림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다 보면 이렇게 X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개별적으로 삭제가 가능하고요. 이 알림들을 한 번에 지우려면 맨 위쪽으로 가다 보면 모두 지우기가 나오는데, 얘를 터치하면
한 번에 모든 알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시계 어떤 화면이든 간에 오른쪽 측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어 센터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는 빠르게 워치의 설정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눌러서 간단하게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각각의 기능들은 그림에서 이제 쉽게 유추할 수 있고 핸드폰의 제어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직접 하나씩 눌러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만 여기서 수면 모드와 방해 금지 모드 그리고 극장 모드의 차이점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자, 먼저 이 가면 쓴 사람 그림의 극장 모드를 활성화하면, 자, 이렇게 화면 상시 표시가 꺼지고요. 손목을 들어 올렸을 때 켜기도 꺼지고, 그리고 무음 모드가 됩니다. 자, 이는 영화를 볼 때 갑자기 누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서 시계 화면이 켜지거나 소리가 나오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에티켓 모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걸 해제하는 방법은 화면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러서 켠 다음에 측면 버튼을 눌러서 제어 센터에 들어간 다음 다시 이 그림을 눌러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방해 금지 모드는 이 초승달 그림을 터치하고 방해 금지 모드를 눌러서 활성화시키면 되는데요. 이건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알림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모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해 금지 모드를 해제하면요. 이렇게 방해금지 모드 했던 동안 왔던 알림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드폰에서 방해금지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자동으로 워치도 이렇게 방해금지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방해 모드를 끄면 얘도 이렇게 꺼지게 되고요. 수면 모드는 이 초승달 그림을 누른 다음에 수면을 눌러주면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시계를 덮어서 끄게 되면 화면 상시 표시가 꺼지게 되고요. 손목 들어 올리기도 안 되고 터치하는 건 되는데 화면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시계만 보여줍니다. 이 시계 화면에서 원래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디지털 크라운을 길게 눌러야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게 지금 수면 모드가 해제된 건 아닙니다. 다시 제어 센터에 들어가서 요거를 눌러줘야 수면 모드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면 모드가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핸드폰도 자동으로 화면 상시 표시가 꺼지는데 이건 이제 자기 전에 작은 불빛으로도 이제 잠에 깨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설정에 집중 모드에 들어가면 방해금지 모드와 수면 모드를 좀 더 상세하게 수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방해금지 모드에 들어가서 내가 방해금지 모드라도 알림을 허용할 사람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해금지 모드에서는 모든 알림을 허용하지 않지만 수면 모드일 때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연락은 알림을 허용하게끔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모드를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어 센터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다 보면 편집이 있는데 얘를 눌러주면 제어 센터 편집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자주 안 쓰는 기능들을 마이너스를 눌러서 없앨 수도 있고요.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눌러서 위치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 위주로만 제어 센터를 편집하면 훨씬 편리하겠죠. 처음 시계 화면에서 디지털 크라운을 한번 누르면 어플리케이션 모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맨 아래로 내려서 목록 보기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맨 아래로 내려서 격자 보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보기 편한 메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어플 모음에서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편집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X버튼을 눌러가지고 앱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꾹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나 설정 이런 기본 중요한 앱들은 삭제가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워치 전용 어플들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운받아가지고 나만의 워치를 완성시켜 보세요. 자, 핸드폰의 워치 앱을 눌러서 앱 보기를 누르면 여기서도 격자 보기와 목록 보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정렬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위치 이동만 가능하고요. 앱의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위젯 모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디지털 크라운을 위로 올려도 위젯 모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좀 더 위로 올리면 어플리케이션 모음으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위젯 모음은 말 그대로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위젯들을 모아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해당 어플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이걸 편집하는 방법은 꾹 누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넣고 싶은 위젯들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박수, 터치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는 위젯들을 설정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위젯 모음입니다. 자, 이제 페이스 아이디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잠금 해제가 되지만 인식이 가끔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무조건 아이폰 잠금 해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우선 애플워치가 암호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설정, 암호에 들어가서 암호 켜기를 눌러주고 암호를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암호가 설정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 아이폰에 설정에 들어가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다 보면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애플워치를 활성화해주면, 자, 이렇게 되면 애플워치의 잠금이 풀린 상태에서 손목에 차고 있을 때 아이폰을 잠금 해제 시도하면 얼굴을 대충 보여줘도 잠금이 해제가 되는데요. 단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어쨌든 아이폰의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 아이폰 잠금 해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애플워치의 잠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폰 잠금 해제만으로 애플워치 잠금을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핸드폰에 워치앱에 들어가서 암호에 들어간 다음에 아이폰으로 잠금 해제, 이걸 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자, 내가 유튜브나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워치 화면을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디오 앱이 자동 실행되면서 볼륨이나 재생, 정지 등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화면이 안 떴으면 좋겠는데 자꾸 떠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안 뜨게 하려면 설정, 일반, 자동 실행에 들어가서 오디오 앱 자동 실행, 이거를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 앱은 실행 중에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일시 정지나 재개 혹은 종료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아까 내가 듣고 있던 음악이나 영상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워치는 워키토키라는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무전기의 기능을 하는 건데요.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러려면 친구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제어센터에 들어가서 이 워키토키 요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얘도, 얘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자,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모음에 들어가서 이 워키토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허용 눌러주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연락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임의로 선택을 해서, 자, 초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항상 허용. 자,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된 건데요.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죠? 울리겠지요? 울리겠지요? 제 목소리가 울리겠지요? 아무래도 울트라가 스피커가 더 크다 보니까 더 크게 들리네요. 이게 워키토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연인 사이나 뭐 친한 친구들끼리 혹은 어떤 그룹끼리 이렇게 워키토키로 대화하면 또 색다르고 재밌겠죠? 자, 그리고 이건 아직 정식적으로 배포된 기능은 아니지만 추후에 워치OS 10.1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추가되는 기능인 이 더블탭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더블탭은 애플워치 9과 울트라2에서만 가능한 기능으로, 화면이 켜져 있을 때 엄지와 검지를 두 번 연속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위젯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두 번 탭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손바닥으로 가리면 음소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더블탭 기능은요, 설정, 제스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서 더블탭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상세하게 옵션들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뉴가 이제 정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인식률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다만 이게 왜 애플워치 9과 울트라2에만 가능한 건지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